1박 2일 굿모닝 뉴스. 경상북도 양주 소식. 영땡. 경상북도 양주 소식. 영땡. 나오세요. 영주입니다. 양주는? 아닙니다. 경상북도 양주 소식을 왜 전하지 마. 이 담당자는 콩깍지는 다 같은 콩깍지인데 네가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떠냐. 강남 콩 깐 콩깍지나 완두 콩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랑 다른 건 매한가지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우와. 이상 1박 2일 뉴스 라비였습니다. 예! 위험했다. 라비 최근! 위험했다. 불안하게 했네. 위기가 좀 왔는데. 아, 근데 발음이 틀리진 않았으니까. 위험했다. 네, 아비 씨 퇴근 확정입니다. 아니, 보고 갈 거야? 아니면 집 갈 거야? 이거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보고 갈게요. 자, 다음 뉴스. 다음 뉴스? 한 명 성공하면 다음 뉴스로 갑니다. 이거 언제 보고요? 야, 진짜 한 시간 넘게 걸리겠다. 아, 진짜 너무한다. 뉴스. 나갑니다. 또 뭔 소식이야? 1박 2일 굿모닝 뉴스 봄나물 농가 소식입니다. 전국의 봄나물 재배가 한창인데요. 충남 태양군 남면 원청리에서는 약 12헥타르인 12만 제곱미터 면적에서 단연생 작목인 참치를 재배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톤가량의 취나물을 출하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내 약 34,000kg을 수확해서 4억 5,500만원 가량의 농어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에는 다양한 봄나물을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1박 2일 뉴스 디딘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래퍼 동생 둘이 나가네요. 와, 래퍼가 잘하네. 아, 래퍼가 나갑니다. 야, 둘이 못 나갔는데. 배우들. 야, 라비야. 코미디언 둘이 지금 못 나가고 있고. 코미디언과 배우가. 선생님, 첫 번에 나가는 건 뭐죠? 자, 다음 뉴스 주세요. 1박 2일 굿모닝 뉴스. 경기도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토끼 농장의 악취 때문에 주민 100여 명이 농장 주인을 상대로 고소했는데요. 농장을 목격한 한 시민의 증언에 의하면 작은 토끼통 옆에는 큰 토끼통이 있고 큰 토끼통 옆에는 작은 토끼통이 놓여있는 토끼. 아, 지금 종민이 형이 보면서 뭐가 틀렸어? 하면서 토끼. 뉴스를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주인을 상대로 고소했는데요. 뭐죠? 농장을 목격한 시민의 증언에 의하면 아쉽다. 1박 2일 굿모닝 뉴스. 경기도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이걸 너무 웃겨. 경기도에 위치한 토끼 농장의 악취 때문에 주민 100여 명이 농자 주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요. 알았어, 내 뉴스 끊지 마. 너도 왜 들렸는지 모르겠지. 너무 팬이야. 형, 저기 화면 형 얼굴 나중에 방송으로 봐봐. 어떻게 나오나? 와, 미쳐있죠. 축하드립니다. 채현이 형. 아, 너무 재밌어. 형, 부탁 하나만 드려도 돼요? 뭔데? 여기서 끝내주세요, 제발. 어제부터 계속 지옥이 시작된 것 같아가지고. 무한지옥. 끝내주세요. 무한지옥. 작은 토끼통 옆에는 큰 토끼똥이 있고. 똥 안 있어. 너 어디 끝나고. 아, 똥말아서 그래, 지금. 작은 토끼똥이. 똥이에요? 네. 똥이에요. 야, 큰 토끼통이 있고. 큰 토끼통 옆에는. 토끼통. 야, 이제 다 외웠어, 나 이제 다 외웠어. 진짜. 좀 해주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한 번만. 한다. 예, 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네네. 예, 나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저 재밌잖아. 재밌잖아, 저. 자, 가자. 재밌는데, 가자. 1박 2일 굿모닝 뉴스 경기도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그 경기도에 위치한 토끼 농장의 악취 때문에 한 안 했어. 뭘 안 해 내가? 한 토끼 농장 한을 안 했어. 위치한 한 토끼 농장. 한을 봐. 한번 봐줘. 한번 봐줄게. 잠깐 봐. 그래. 봐줄게. 위치한부터 해주세요. 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토끼 농장의 악취 때문에 주민 100여 명이 농장 주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요. 목격한 시민의 증언에 의하면 토끼통이
누여 있는 그야말로 토끼의 소리야. 토끼의 소리야. 뭔 얘기야? 재밌어. 다 틀렸어. 나 틀렸어. 아, 나.